물어봤어요. 갑자기 전효무 씨가 너무 좋으시대요. 네.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있지 산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전화 받아서 그래요. 그 정도네요.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노안이긴 해요. 네. 이게 고야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분들이 자주 드시는 건데요. 거의 뭐 매일 매끼 드신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수세미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안에 이렇게 파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원래 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먹는다고 한번 합니다. 이거 뭘 오이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같다고 근데 이게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쓰거든요. 향을 보세요. 예. 향은 참 향이 뭐예요? 신선하네요. 아주 근데 이게 풀. 제가 생으로 씹어봐서 알잖아요. 정말 쓰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 분들이 드실 때는 씻어가지고요. 네. 불에 가열해서 먹습니다. 근데 불에 가열해도 비타민C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쓴맛은 없어져요? 쓴맛은 없어지고 이렇게 물에 살짝 씻으면 신맛, 그러니까 쓴맛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이렇게 드신다고 해요. 이걸 이렇게 좀 잘라봐도 돼요? 네. 비싼... 그게 안 잘라질 거예요. 근데 주세요. 아, 안 돼. 남자들이 있는데 우리 든든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안에 보면 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다 벗겨내고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분들이 많이 드셔서 패스트푸드점은 이게 햄버거로도 나와요. 네. 네. 아, 고야 네. 햄버거가 고야 나와요. 고야 버거가 나온다. 고야 버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야차가 있어요. 고야차. 고야차가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벌써 따라 드시려고 지금. 당뇨에 좀 고야차 한번 맛보시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두 분. 이제 우선 대표를 우리가 좀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아유. 두 분은 이제 콤비세요, 콤비. 맛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맛있다고는 볼 수 없어도 네.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죠. 아, 좀 어떤 맛이에요? 씁쓸한 맛 아니면 아니요, 쓰진 않고요. 그냥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날 듯 하다가 마는. 구수해요? 예, 구수한 냄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고야 참프르라고 예, 오키나와 분들 거의 매끼 드신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분들은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분들을 놀릴 때 너 오늘도 고야 참프르 먹었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예, 그 정도로 많이 요거를요. 지역 음식이죠. 저기 또 다 드셔보시는데요. 또 이정섭 씨가 요리 또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쵸. 보시면 딱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숙주나물이 맛있네요. 두부하고는 고소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숙주는 예. 사각거리고 네. 근데 고야는 약간 씁쓸음해요. 볶으니까 예. 아까 생으로 씹었을 때는 처음엔 모르는데 뒷맛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익혀놓으니까는 그 쓴맛이 많이 가셨네. 그러니까 두부는 살짝 녹말 입혀가지고 네. 이제 같이 이렇게 구워내서 볶으니까 아주 색감도 예쁘고요. 네. 삼삼 아니 수정 씨는 일본에서 먹고 와서 지금 또 드시는 거예요?